워낙 유명한 데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했었나 봐요. 일단은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상 그 시작부터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좀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아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아 아니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대만에 온 김에 또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저번에 왔을 때는 용산을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PC방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PC방을 왔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거든요. 보시면 간판이 약간 촥촥촥 있는데 이거 이름이 리화항? 이런 PC방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고도 이제 큐타임이라는 또 PC방이 있는데 거기는 체인점이 정말 많은 PC방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거기는 가지 않고 여긴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대만에서 사양이 또 가장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Hello. If you want a computer play here, so please show your ID card first. ID card? Passport or ID card. Your work certification. So are you guys traveler or just work people on the Computex? Yeah, okay, I know. So just put here, thank you. We need to check, were you over 18? 안녕하세요. Aha! 1층, 2층이 그냥이고 이제 VIP룸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바뀌... 어, 좀 비싸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먹는 거나 이제 음식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식분. 네, 시킬 거니까. 오. 오, 여기 뭐가 적혀 있어요. 깃발랑 뭘 하나 봐요. RTX 4070, 아, 3층이 4070 달려있다네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070 달려있답니다. 여기가 1층. 아, 여기가 1층, 1층, 2층, 3층인가 보네. 여기 뭐 잡지가 있네. 어저께 발표했던 거 젠승왕이랑 리사스. 완전 프라이빗. 어 이렇게 신발 신고. 여기가 이제 113부터 115번까지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이제 114, 115를 받은 거고. 그러면 누군가 올 수. 일단은 개인 짐을 뭔가 놓을 만한 큰. 아 밑에 공간이 많으니까. 아까 우산은 보관을 해주셨고 축. 예, yeah, hello. 아, 예, yeah, thank you.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확실히 그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촬영을 막 하고 원래 자주 가나 봐요. 보통 일반 PC방 같은 데는 한국에서 막 협조받으려면 그래도 미리 연락은 하고 가야 되는데 워낙 유명한 데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했었나 봐요. 일단은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상 그 시작부터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좀 궁금해서 뭔가 싶어서 아 약간 그런 건가 봐요. 아 아니구나. 커뮤니티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발로 롤 있고 어 뭐야 머드피쉬 VPN이 아니 하마치부터 해가지고 VPN 종류도 막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VPN인 줄 알았는데 딴 나라도 다 쓰나 봐요. VPN 게이트 이거 일본 거 쓰고 머드피쉬 이거 우리나라 많이 썼고 뭐 라인도 있네요. 라인도 위챗 있고 뭐 익숙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애니데스크 팀뷰어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게임들 종류를 막 이렇게 다 깔려 있고요. 스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 이 게임 진짜 많네요. 아, 이게 다 깔려 있다는 거겠지? 아 그리고 키보드? 키보드는 멤브레인입니다. 레이저 거 멤브레인 사이노사 라이트. 국내에서는 잘 안 쓰는 모델이에요. 국내에서는 대부분 기계식 모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블랙 위도우 쓰거나 PC방에 있는데 헌츠맨이 있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대부분 블랙 위도우였을 거예요. PC방에 있는 레이저 키보드들은. 그리고 마우스도 레이저. 어 맘바 엘리트네요. 이야 완전 옛날 셋업입니다. 어? 에? 87인데? 사양이 제일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8700입니다. 8700K가 아니고 심지어 그냥 일반 8700이네요. 메인보드는 G370 걸스 울트라. 아니 메인보드를 왜 이렇게 좋은 걸 찾았어. 2018년 바이오스고 메모리는 2666 순정 메모리죠. 1919 43 32기가 그러니까 16기가 두 개가 달려있죠. 글카는 RTX 4070이 달려있고 어 이거 흔한 PC방인데 아까 아래 지나오면서 본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거기 9900K일 텐데. 아하! 음식부터 시켜야겠죠? 이게 메뉴고. 어, 이거 맛있어 보인다. 그때,
오, 근데 생각보다 프레임 잘... 아, 훈련장이지. 훈련장에서 지금 250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아유, 씨.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무엇보다 장비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아, 정밀샷이 아예 불가능한데, 이 정도면? 지금 계정은... 아, 와이드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이거는 사실 뭐 에임 연습을 하던 말든 안 되는 장비라 그냥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단 프레임 자체는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그냥 일반 데메라서 팀 데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팀 데메 프레임이 실제 이 게임 프레임보다 살짝 더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데메는 프레임이 좀 높게 나와요. 실제 인게임 여러분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오, 근데 8700도 생각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네. 아니네, 훨씬 떨어지네.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 거 150까지도 떨어지거든요. 아, 좀 죽어라. 아니, 더럽게 안 맞네. 진짜. 오케이. 대충 뭐 하향에 맞는 프레임 정도는 나오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144니까 실제로 느낌이 그 인게임에서 프레임 드랍이 이렇게 될 때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애초에 왜냐면 모니터 주사율보다 높은 프레임이 나와도 그거는 충분히 체감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프레임이 모니터 주사율에 맞게 딱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싱크 기능을 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밀리는 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아무튼 괜찮네요. 뭐 또 시켰어요? 몰라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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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치킨? 몰라요. 맞겠지 뭐. 몰라요. 돈 내면 되지 뭐. 돈 내면 되겠죠? 메뉴가 잠깐만요. 메뉴 3개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우리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What is this? 제가 말해볼게요. 네. 이거 갔다 오셨죠? 예, 예. 네, 그동안 셀프로 가능하잖아요. 셀프로 하고 있겠습니다. 셀프로 가능하잖아요.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예, 여러분 음식이 나왔습니다. 짜라란. 이제 라면은 촬영하시는 분 거고. 사장님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서비스랍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요? 왜냐면 오늘 또 한국에서 선물 줄 것 때문에 선물을 티를 샀는데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뽑으라는 거예요. 약간 그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뽑는 것처럼 뽑았는데 봉투 여러분 이거 보더니 갑자기 You're lucky!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옷 쪽에 옷을 또 하나를 고르래요. 그래서 옷을 하나를 또 받았어요. 운 개 좋아요. 아니 근데 튀김이 뭐야? 이렇게 또 튀김? 잘 나오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제 뭐 다 돼요. 삼성페이도 심지어 달려있었어요. 삼성페이 해외에 있는 건 또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뭐 여기 사실 뭐 현금 결제 해도 되지만 그런 종류로 결제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나머지 만화책이나 이런 건 뭐 굳이 어차피 언어 우리도 아니라서 일단은 뭐 쾌적? 나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자는 거 같은 경우는 이불을 빌리는데 아까 110타이완 달러니까 4,600원 하면은 이제 이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라기에는 사실 거의 담요인데 이거 빌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는 거죠. 괜찮은 거 같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하고 음식 시켜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근데 이제 1인이 기본이 아니고 자려면 무조건 2인 이합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2인 요금을 내고 있어야 되니까 두 배인 거죠. 혼자서 있으려면 805 예. 무지막에 놀았는데 Thank you. Here. What is? Service? Yeah. Thanks you.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PC방을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아까 말한 큐타임 그거 말고도 뭐 더 유명한 PC방이 있으면 혹시나 나중에 대만 올 때 또 들르면 되니까 가보면 될 것 같고 3층 VIP보다는 밑에 게임하는 쪽이 사양이 더 좋으니까 게임 사양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 정도 사양이면 사실 게임 즐기는 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대만을 와서 이제 PC방을 가야겠다 싶으면은 여기 한번 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계속 서비스를 줘가지고 아니 나 그렇게 돼지 아닌데 왜 이렇게 주시는 건지 아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논쟁이었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맛 평가를 안 하고 있네. 안 할 정도로 괜찮아요. 말없이 먹는다는 거. 먹기에 바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잠도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자기에는 숙소 비용이라기엔 너무 비싸지 않나? 아닌가? 숙소 비용 하면 오히려 싼가?